시편 51편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내 입이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수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시편 52편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혀는 파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일을 하는 자여, 당신의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습니다. 당신은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온갖 해로운 말을 즐기며 거짓말하는 혀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영원히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낚아채어 집 바깥으로 내어 쫓으실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당신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웃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믿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면서 점점 힘을 키워간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언제까지나 굳게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내가 언제까지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것은 주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십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썩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는가?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어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뼈를 부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여러분은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야곱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입니다.